오늘은 집 마당 야영장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기로 한 날. 아, 형님. 어, 감독님 왔어요? 네. 아유, 안녕하세요. 아, 오랜만. 반가워요. 한수 배우러 왔습니다. 네, 오늘. 누구세요? 아, 이게 부시크래프트를 뭐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요. 뭐 유튜브를 좀 하고 있고, 그 영상 찍다 보니까 부시크래프트 관련된 스킬을 좀 더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 몇 번째 오고 있습니다. 삼동 씨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야생 캠핑 기술을 소개하는 1인 방송 콘텐츠 크리에이터인데요. 그가 영식 씨의 제자랍니다. 손님 본인 거 갖고 왔어? 안 갖고 와도 되는데 본인 거 쓰는 게 제일 좋지. 그렇죠. 이건 80년 됐어요. 실제로. 좀 오래된 거. 어, 잘 쓰고 있어? 네. 이건 뭐예요? 한계톱. 제가 만든 건데 제가 유용하게 쓸 것 같아서 선물로 줬거든요. 일단 뗄감을 좀 먼저 합시다. 우리 불을 피워야 돼서. 네네. 밥을 먹어야 되니까 뗄감을 좀 먼저 하자고요. 밥도 그냥 먹을 수 없죠. 뗄감 만드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대요. 얘를 좀 썰어볼까? 속으로요? 팔을 너무 많이 쓰면 지쳐버리니까. 그렇죠. 몸을. 몸을 써야 되는데 몸을 어떻게 쓰느냐. 팔을 구부려서 땡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다리랑 상체를 쓰면서 이렇게 당겨주면 압력만 주면 당길 때 힘주면서 생각보다 빨리 잘래요. 많이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어요. 숨차지 않게. 제자 실력 좀 볼까요? 밀 때 힘을 줄 수 있어요. 이거는. 네, 이거는 양말이 되네. 생각보다 잘 잘리지. 한마디로. 이거 많이 다른 건데도. 5cm 미만으로 쪼개야 그래야 장대가서 연기가 안 나요. 이번엔 도끼질 수업. 좀 너무 조사버리잖아. 장작을 만들어야지. 가루를 만들어버리면 어째. 마음만 앞섭니다. 도끼가 잘 들어가게. 이런 데로다가. 옆으로 이렇게 해서 휘둘러 가면 도끼가 삐뚤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. 쭉 뽑아올려서 잡고 몸 하중 허리 힘을 같이 써서 그래서 쪼개는 거야. 너무 안쪽으로 들어갔어. 코끝에를 때려. 야, 못 때렸네. 급하게 하면 안 돼. 오케이. 그래도 좀 해봤다고. 딱 때렸어.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 않던가요. 장작 패는 일도 이들에겐 최고의 놀이. 이렇게 고생하면서 노는 것만큼 짜릿한 일도 없답니다. 힘드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. 남들이 안 하고 남들이 쉽게 접할 수 없으니까. 그리고 나만의 풍경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. 꾸밀 수가 있어요. 이제는 불을 피울 차례. 생각보다 아침에 서리가 와가지고 나무가 잘 안 타더라고요. 습기에 젖은 나무에 불을 피울 땐 나무 표면을 얇게 깎아서 만든 페더스틱이 요긴하답니다. 집 앞마당에 뚝딱 만들어진 야외 주방. 자. 떨어진다, 떨어진다. 아내도 두 남자의 캠핑에 동참했습니다. 오지 마, 얘들아. 재밌잖아요. 그리고 요리해준대잖아. 셰프가 해준다는데 협조해야죠. 밀가루에 들기름 뿌려주고 달걀을 풀어 잘 버무려주면 영식 씨만의 수제비 반죽 완성.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수제비. 숟가락으로 다 하시네요? 뭐 숟가락으로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. 끓는 물에 잘 익은 김치 넣고요. 들기름 들어간 고소한 반죽 먹기 좋게 뚝뚝 떼어서 한 소끔 끓여주면 겨울철 별미 영식 씨표 얼큰한 김치 수제비 드시겠습니다. 여보 이쪽으로 와요. 추울 땐 따끈한 국물이 국물 아닌가요? 와, 기가 막히네.
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맛이지요. 당연하지. 이게 맛있게 드시려고 고생하신 거예요? 고생이라 생각하면 안 하죠. 준비하는 것도 재밌잖아요. 땀 흘린 후 맛보는 이 한 그릇의 고생도 즐길 수 있게 됐답니다. 이런 게 바로 행복이겠죠.